조계종제 36대 집행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세종시 광제사가 대웅보전을 완공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도 개관하며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만송이 꽃비가 내리며 광제사 현판이 드러나자 사부대중들 사이에서 큰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세종시 광제사가 어제 대웅보전 낙성 법회를 봉행하며 신도시 포교를 위한 거점 사찰로서의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광제사는 전월산 일대 약 16,000제곱미터, 4,840여 평 부지에 건립됐으며 그 중심이 될 대웅보전은 중층 목구조로 조성됐습니다. 여법하게 완료된 불사 현장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사부대중 천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광제사가 세세생생 수행과 전법을 할 수 있는 청정 도량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부처님의 법도에 따라 여법하게 결계를 하고 장엄한 도량을 건립하였으니 이 도량은 삼치전계를 실천하여 한국 문화의 정수를 모든 국민이 향유하게 하며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국토를 장엄하게 가꾸어 법계 유정이 모두 행복하게 하리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광제사 건립 불사에 큰 공로를 세운 제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해 총 5명에게 포상했습니다. 오늘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백만송이 서원의 꽃으로 우리 사회의 절망과 고통을 희망과 행복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백만 원력 결집이 하나가 되어 부처님의 성지 부다가야 분황사에 이어 다시 한번 이곳 세종시 광제사를 장엄하고 있습니다. 널리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의 광제사가 행정도시인 세종시의 거점 사찰로 마련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제사 대웅보전 낙성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웅보전 낙성 법회에 이어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식이 진행됐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은 1662평 규모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체험관에는 상설 기획 전시 시설과 어린이 열람실, 음악조리 실습실, 전통문화 체험시설, 라운지 등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3, 4년 사이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화 수요를 광제사 전통문화체험관이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오면서 사찰 건축의 탁월한 조형미가 저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장엄함과 미려함이 조화를 이룬 빼어난 건축미 때문입니다. 불교 건축의 정수가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널리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광제사, 행정수도 세종시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것으로 큰 기대를 받으며 첫 걸음을 뗐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